안녕하세요. 배좀비월드의 배좀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진 작가가 들려주는 썰, 좀동아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진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됐었던 많은 일들 중에 조금 알려드릴 만한,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과 썸네일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내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겪게 되는 조금 빡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이 들었을 때 공감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썰 시작하죠. 네, 이제 카메라를 사고 혹은 기존부터 카메라를 쓰면서 사진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은 아마 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을 처음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많이, 특히나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사체를 찍어보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은 당연히 처음에 사진을 찍는 저에 대해서 이제 사진에 대한 실력을 불신을 하겠죠. 믿지 못하고 네가 무슨 사진이냐 라는 식으로 흘려듣거나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친구들은 그것들을 많이 도와주긴 하는데, 사실상 많은 지인들이 사진을 스스로 셀카를 찍는 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카메라에 담기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다른 사람을 아름아름 알아가고, 뭐 출사회라던가 동호회라던가 혹은 모델을 직접 페이를 주고 구인을 하면서까지 사진 실력을 쌓게 됐을 때, 이제 그때 가서 그들의 뒤통수가 시작이 되죠.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지인들은 기가 막히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사진의 퀄리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왜 사진을 찍어주지 않느냐 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상황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진 실력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때 가서 왜 자기는 안 찍어주냐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많이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뻔뻔하게 대놓고 왜 이거 사진을 안 찍어주냐, 자기는 왜 안 찍어주냐라고 말하는 지인도 있는 반면에 은근히 기대하는 지인들도 좀 있어요. 갑자기 평상시에 연락을 하나도 안 하다가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만나자는 약속을 잡는다던가, 이제 막상 또 그 자리에 제가 카메라를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싫어요. 이게 참 도둑놈 심보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간 빌런은 당연하다는 듯이 너 사진 찍으니까 나 사진 공짜로 찍어줘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커플 사진, 스냅 사진, 뭐 심지어는 웨딩 사진까지 공짜로 찍어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기회예요. 이참에 그런 친구 아닌 친구들은 전부 손절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자 포토그래퍼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듣게 되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인물사진을 찍다가 보면은 모델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SNS상에서는 여자 모델분들이랑 작업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생기는 상황이긴 한데,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너는 정말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나겠다, 나도 사진이나 찍어볼까 라는 말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머리 구조는 기승전 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정말 그렇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진 바닥에서는 정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자기가 사진을 찍고 싶고 혹시라도 찍으면서 흥미를 느껴서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단순히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매도해버리는 행동은 정말 기분이 나쁜 행동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서 정말 손절친 지인들이 몇 명 있고요. 솔직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성을 만나서 뭐 관계를 발전시킨다의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여자 모델들과의 작업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비즈니스 아니면 스스로 취미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작업물, 결과물의 만족도를 위한 일인 거지 그 자체가 수단이 되고 불순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는 사실 사진사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생각보다 많이 빠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언제나 동족의 번식과 무궁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빠른 손절 치시면 편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갓 시작해서 취미에서부터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월에서 뭐 한 1년 정도 먼저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1년은 뺄게요. 1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 정도 먼저 사진을 시작하신 분들이 괜히 막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훈수 또는 오지랖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면 사실 그 훈수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듣기에는 불편한 소리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하나 이제 제가 들은 예를 들면은 크루처럼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 한 명이 자기가 사진을 잘 찍는 것처럼 훈수를 두고 오지랖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이서 같이 촬영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가서 조명을 사용을 하는데 조명을 사용을 할 때 조리개 우선 A모드를 놓고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처럼 훈수를 두는 거 말고도 흔한 이제 장비병이라고 하죠. 너 카메라 뭐 샀냐 뭐 쓰냐 난 이거 쓰는데 너 그거 써갖고 사진 찍히겠냐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비 부심 부리는 사람들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장비가 많이 편하고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주는 부분은 맞지만 장비병과 장비를 좋아해서 그냥 장비를 모으는 사람의 퀄리티는 굉장히 큽니다. 장비병과 자매품으로 사진은 보정을 한 건 사진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싫어요도 많이 누르실 수도 있고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장비에 대한 부심을 부린다던가 아니면은 자기는 비싼 카메라를 쓴다 혹은 사진은 이래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게 오랜 사진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 건강에 이루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주 겪었었던 주변에서 자주 들었었던 썰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서 정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 사진을 시작하게 되면은 많이 기쁘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즐거울 시기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괜히 주변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밀고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 이어서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초보 사진사 혹은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때문에 영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준비 월드였습니다.